모습은 기록보다 조금 더 뛰었는데요. 이게 다리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하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프 뛸 수 있겠어? 쓸데없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오늘 서평단 신청한 채 리뷰 마지막 날이어서 열심히 쓰고 나왔습니다. 혼자 있지만 쓸쓸하지 않아 라는 책인데요. 그냥 그런 뭐지?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혼자 있어도 괜찮아 라는 그런 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대로 뭔가 그런 거에 관해서 읽은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신청했는데 다행히 그 신청한 게 돼가지고 책이 왔어요. 치대? 아, 이름이 어려워서 작가 이름이 아무튼 흑인 여성인데 굉장히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 말투가 처음에는 막 조금 어색했어요. 그 뭐뭐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일반 책의 형식이랑은 좀 달라서 조금 처음에 어색했지만 그냥 읽다 보니 적응이 돼서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처음에는 그래요. 아, 이런 통찰력이 있다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가 싶다가도 제가 그걸 연달아서 읽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다른 책 읽는다고 띄엄띄엄 읽었어요. 뒤부분 가니까 아, 뭐야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나 자신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 라는 말이 처음에는 되게 좋게 들렸는데 제 마음의 문제였죠. 제가 이제 또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럼 뭐 다른 사람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야? 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도 말고 뭐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정리를 하겠다고 다시 보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 다른 사람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타인의 기분에 얽매이지 말고 어찌됐든 나를 중심으로 하라는 말이 이기적으로 골라는 것이 아닌 현명하게 판단을 하라는 그런 뜻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그러니까 치유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사실 치유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풍요의 바다라는 거였거든요.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뺏는 어떤 경쟁의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려는 준비만 내가 이제 그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모든 우주는 나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 그 메시지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도 하는 말이 비슷하더라고요. 결국 내 것이 될 것은 결국 나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요즘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을 조금 반성을 하게 됐어요. 뛰면서도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뛰고 있는 이유는 또 뭔가 생각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정말 모기 때문에 못 살겠네요. 우리 애기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 좀 많이 내리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안녕.